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상학함수의 실생활 응용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 실질적으로도 측량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 지금 그림을 생각했는데, PQ가 빌딩이 하나 서 있어. 빌딩이 하나 서 있어가지고, 빌딩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빌딩의 높이. 예. PQ의 선분의 길이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 길이 묻고 있어. 그쵸? 여긴 당연히 직각이요. 직각. 직각.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요, 실제 실측을 할 때에는 저 왼쪽 편이 필요 없고, 여기 있던 파란색 요 사각형만 필요해. 그러니까, 실제로 측량기사가 어디로 가요? 여기 B지점에 딱 가가지고 말이야. 이 빌딩 밑에 있는 거리, 요 거리 X라고 할까요? 요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요 거리 구한 다음에 어떻게? X, 탄젠, 30도니까 X, 탄젠트 30도가 우리 한테는 정답이라고. 빌딩의 높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막 여러 군데 갈 필요가 없죠. 이 정답이 얼마라고? 얘는요, x 탄젠트 얼마야? 30도가 우리가 찾은 정답이라고. 탄젠트 30도가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이니까요, 루트 3분의 x가 정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점에서 이 거리 잰 다음에 바로 딱 그 지점에서 딱 각도, 저 빌딩 꼭대기에 각도만 딱 재가지고 이 각도 탄젠 이 길이 탄젠트 요 각도가 바로 빌딩의 높이가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니들한테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요 X값 구해봐라 이거지. 여기 있던 옆에 있는 상황을 왜 줬어? 얘 구해보라고. 이거 구하는데 왜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사인 법칙을 써먹게 일부러 막 시키는 거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렇게 실측할 이유가 전혀 없죠. 측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어쨌든 그냥 X값 구하러 갑시다. 왜 X값 알면 우리가 찾은 정답 땡 나오는 거니까. 봤더니 뭐야 이거? 75도? 45도? 120m 떠들어. ASA 결정. ASA 결정 뭐가 빡 떠올라야 돼? 사인 법칙이요. 사인 법칙, 삼각형을 풀면 되겠죠? 요각은 주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75도, 45도니까 흰색으로 할까? 흰색으로. 두 개 더 하면 120도죠? 얘가 60도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요, 보이지 이제? 사인 60도 분의 120m는요, 사인 45도 분의 얼마입니까? x미터요? 해서요, x값 구할 수 있겠다. 그쵸? 마무리 산수다 이제. 땡! 사인 얼마입니까? 60도 분의 얼마? 예, 120m는요, 사인 45도 분의 x미터의 사인 법칙에 따라 정리해주면요, 얘는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x는 사인 60도 분의 120 곱하기 사인 얼마입니까? 45도 이렇게 나와요. 그쵸? 사인 45도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사인 60도가 얼마야? 얼마? 2분의 루트 3 분의 120 곱하기 사인 45도는 2분의 얼마니까 루트 2 이렇게 되잖아. 그쵸? 투투 약분돼 버리고요. 루트 3이 곱해주면은 루트 6 되겠고 약분시키면 40 루트 6이요. 예, 그렇습니다. 40 루트 6. X가 40 루트 6이야. 최종 정답은요, 루트 3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40 루트 6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요, 약분되고 40 루트 2. 정답은 빰빰. 예, 40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돌아와서 이 문제는 원래는 어떻게 해? 원래는 실제로 이런 빌딩의 높이나 산의 높이를 잴 때 어떻게 해? 요 파란색 삼각형만 알면 되는 거라고. 어떻게 해서 이 거리 알고요, 각도만 재면은 이 길이 탄젠트 요 각이 우리가 쓴 정답이야, 높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니들한테 굳이 사인 법칙을 일부러 쓰게 만들려고 이 x값을 주지 않고 삼각형 하나 더 붙여놨지. 그래서 이 값 어떻게 구할래? 묻는 것 뿐이야. 물었는데 각도 변의 길이 ASA로 주어진 결정된 삼각형을 딱 줬잖아. 그러니까 뭐가 빡 떠올라야 돼? 사인 법칙. 따라서 여기가 60도니까 사인 법칙 쓰기만 하면요, 이하 산수는 간단히 다 처리가 되겠지. 하시겠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